안녕하세요, 미스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런 얘기 사실 좀 되게 진지한 얘기였는데 진지한 얘기 잘 안 나눠요 저희끼리 좀 민망해서. 근데 사실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멤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좀 심적인 부담감이 심했던 터라 어머니가 옛날에 써주셨던 편지를 봤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어디서 봐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준 내용이었는데 그 너무나 좀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멤버들이랑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제 단체 톡방에 남긴 거였고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좀 퍼져 나가가지고 네 좀 또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작글의 냄새가 난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한데 자작글은 아니고 요섭군이 또 본인의 SNS에 올리는 바람에 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고자 이렇게 남겼었습니다. 덕분에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그 의미와 저희 비스트가 갖고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중요성을 좀 더 깨닫게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큰 공연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인지다 보다. 근데 그 공연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? 이제 자만하게 된다 그러죠?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멤버들한테 인식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.